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전도는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전도도 한번 힘내서 한번 해보자는 게 아니고 마라톤과 같은 것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마라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마라톤의 기원은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밀리티아디스 장군이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하여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필리피데스가 약 40km를 종주한 뒤에 우리가 승리하였으니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고 외쳤는데, 너무 그렇게 쉬지 않고 뛰어서 심장마비가 와서 그렇게 외치고는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896년 제1회 근대올림픽 아테네 대회 때부터 마라톤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40km 가까이 달리는 마라톤 경주였습니다. 1908년도 제4회 런던 올림픽 때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와 왕비 알렉산드라가 스포츠 광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영국 국왕이 올림픽 경기장에 로얄 박스석에 앉아서 직접 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출발해서 왕이 앉아 있는 VIP석까지 지어보니까 42.19km가 나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42.19를 마라톤 종주 이제 코스로 쓰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런던, 도쿄, 뭐 보스턴, 북경, 몬트리올, 서울, 춘천 마라톤 뭐 유명하죠. 여러 도시에 여러 종류의 마라톤이 있는데요.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때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따고 이제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됐고요.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 황현조 선수가 승리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챔피언이 됐죠. 2023년 9월 달에 개봉한 영화 1947년 보스톤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영화를 저도 봤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가서 한꺼번에 다 봤는데요.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가 서윤복 선수를 제자로 키워가지고 1947년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내보내서 이제 챔피언이 되는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그때는 우리 미군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그 성조기를 달고 뛰어야 된다는 것을 송기정 선수 끝까지 싸워서 안 된다고, 내가 일장일 달고 뛰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태극기를 달고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우승하는 감동의 영화였습니다. 저는 마라톤 경기에 출전해 보고 싶어서, 근데 대부분 일요일날, 주일날 이제 경주를 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주 벚꽃 축제 마라톤은 이제 4월 5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거기에 한번 참전하게 됐습니다. 내가 과연 42.195를 완주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미리 테스트해 보기를 원해서, 제가 저쪽에 인천 영흥도에 치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천에서 안산 대부도를 지나서 영흥도로 가다 보면 시와호가 있거든요. 그 다리 길이가 한 10km 정도 되더라고요. 차를 딱 운전해서 가면서 키로수 바뀌는 보니까요. 그래서 왕복을 두번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40km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 코스 두번 반 정도 해가지고 42.195로 생각하고 거기 완주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인 이제 해마다 그또 마라톤 대회를 이제 주일 오후에 했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42km 정도를 두번 이제 연습 삼아 하고, 이제 경주 벚꽃축제 마라톤 대회에 2014년도에 제가 본문단지에서 완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뛰는 선수들은 뭐 2시간 반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뛰어보니까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4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포기하고 싶어. 나중에 잘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100m, 200m, 300m, 500m, 뭐 800m, 1000m 단거리 계주가 있죠.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70년, 80년, 90년을 달려야 되는 장거리 마라톤이거든요. 인생 마라톤은요. 그래서
마라톤에 참가하는 선수가 중간쯤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이제 안 되게 못하게 돼 있어요. 또 출발했으면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되는데, 꼬린 지점까지 뛰어야 되는데, 단거리 코스는 막 스퍼트 내가지고 뛰지만, 장거리 마라톤은 체력 안별해가면서, 호흡 조절해가면서,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서너 시간 뛸 각오를 하고 뛰어야 되는 거지, 뭐, 그냥 한 번만 스퍼트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반에 너무 힘을 많이 내서 전력 질주 앞서가다가 나중에는 꼴찌같이 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잘 조절해서 끝까지 잘 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초장에 처음에는 막 믿음 생활 너무 잘하다가 중간에 완전히 막 시험 들고 패배자가 되어버린 사람, 실패자로 끝난 사람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참 하나님 앞 잘했는데 조금 되어지고 난 뒤에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드리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사람도 아각 왕도 죽이고 짐승 다 죽이려 했는데 살찐 짐승은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려놓고 왜 그걸 죽이지 않은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놨다. 그래 핑계를 댔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런 교만한 사울왕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에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돼버리죠. 그리고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묻기도 했거든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블레셋과 전에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 통일 왕국 시대 세 번째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뭐 1000번째 드리고 성령 충만 받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성전도 짓고 잘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막 부귀영을 쏟아 부었었어요. 주변의 왕들이 와서 막 솔로몬 한번 만나는 걸 재물을 들고 와서 줄 서 있었거든요. 그럼 성교하고 복음 전화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여자를 뒀거든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끝이 안 좋았습니다. 삼손도 끝이 안 좋았던 사사였죠.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이스라엘의 12번 사사로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했고요. 큰 힘을 주셨거든요. 사사기 14장 5절 6절에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짖듯이 찢었다 그랬어요.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사사기 16장 4절 5절에 블레셋의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비밀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내 머리카락 잘리면 힘 없으신다. 다 비밀을 얘기해가지고요.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나 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영웅 중에 삼손 이름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초대교회 안수집사 중에 일곱 사람 세울 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중직자가 되었죠. 그러나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친지 모르죠. 우리가 처음에 출발은 좋았으나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의 길로 가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사람 되면 안 되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뭐 베드로,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완주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그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으로 자기 인생에 달리기를 마라톤 경주를 다 달려간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승전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부럽습니다. 신앙과 인생은 단거리 코스의 계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멀리 보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신실한 종이라 칭찬 듣는 상급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전도자로 생명살린 전도자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